와, 진짜 색깔이며 무늬며 너무 이쁜 일들 들어왔어요. 자, 일단 오늘 새로 들어온 팩맨 친구들이고요. 아, 이번에 진짜 퀄리티 좋은 애들로 들어왔어요. 물론 저도 지금 처음 봐요. 근데 받기 전에 사진 정도는 좀 봤는데, 아, 진짜 예쁜 애들 들어왔더라고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볼래? 때를 조금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 오늘 일단 대부분 일단 그린 포다지들, 얘네들 거의 민트 포다지라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저 퀄리티가 없어요. 다들 이렇게 퀄리티. 어, 색깔 저 이런 애를 이렇게 되게 좋아요. 얘는 내가 키우고 싶다. 와, 진짜 색깔이며 무늬며 너무 이쁜 애들 들어왔어요. 얘들은 제가 한 마리당 3만원에 분양하는 이제 그린 포다들이고요. 이렇게 다들 퀄리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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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거의 뭐 노라인 한 2단 급 정도 되는 그린 애들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연두연두한 발색을 제일 좋아해요. 민트보다 사실 전 이런 발색들을 더 좋아하는데, 이런 애들 다수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당 3만원씩에 분양하고 있고, 당연히 먹이부터는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조만간 오픈할 알량농장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직접 보고 골라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민트한 애들 좋아하시면 민트 애들 데려가시고, 저처럼 연두연두한 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연두연두 친구를 데려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애들 하나같이 퀄리티며 사이즈며 발색이며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옆에 큰 피클통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건 피클통이라 할 수가 없구나. 국통? 보여드리자면 확대를 조금 한 다음에 뭐별 대단한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은 첫 번째 스트로베리네요. 근데 스트로베리가, 아이고, 턱에 뭐가 났네. 이런 거좀 치료하기 까다로운데, 약품하고 다 있으니까. 스트로베리 수컷 한 마리랑 또 사무라이 블루 수컷 한 마리입니다. 사무라이 블루는 자꾸 제 집에 수컷이 꼬여요. 수컷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죄다 수컷입니다. 수컷 분양 좀 해야겠어, 이거. 제 이렇게 조금 큼직큼직한 성체급이라면 성체급이죠, 수컷이니까. 하고 이렇게 많은 그린 포다 팩맨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쁘다. 완전 민트 빛깔에 무늬도 적고. 이런 애들은 아마 금방 분양 나갈 거예요. 오셔서 방문이병에 가신 분들이 이런 애 놓쳐 가실 리가 없거든요. 솔직히 맘 같아선 제가 키우고 싶을 정도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 이렇게 뭐 제가 예쁜 애들만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두 발색 보시면은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다 예뻐요, 진짜로. 그래서 서둘러 데려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분양가는 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마리당 3만원씩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